다음 보기 중 신라말 승려 도선에 의하여 도입된 사상으로 새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백성과 호족들에 의해 확산된 사상은? 2번 도교사상. 땡. 전시가 제도 변천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번 시정, 경정, 개정. 땡. 1907년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파견된 특사는? 대북특사. 땡. 신석기 시대 유물로 대표적인 토기 이름은? 뱃살무늬 토기. 땡. 다음 중 보조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3번. 땡. 1912년 제정된 토지조세령의 내용이 아닌 것은? 4번. 땡. 2번 갑신정변. 1번 의열단. 3번. 2번. 4번. 2번. 3번. 4번. 부장님, 우리는 문제를 풀면 안 될 것 같아요. 동감이야. 차라리 찍으면 하나라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좀 쉬었으니까 계속 할까요? 내 생각엔 말이야. 우리가 지금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부터 정해야 할 것 같다. 그죠? 9급이냐 7급이냐 그것도 안 정했잖아요. 그럼 저 시청각 교육부터 시작하지. 다 먹었네? 부장님, 더 사올까요? 근데 이래도 되나?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장님,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보세요. 7급. 7급 공무원. 공무원. 그치, 그치. 응. 배부르다. 오빠는 안 먹어? 응, 난 괜찮아. 더 먹을래? 내가 돼지냐? 내일부터 학원 간다고? 응. 이따 저녁에 민서랑 등록하러 갈 거야. 그러니까 오빠도 이제부터 학원 빠지지 마. 그럼 우리 언제 봐? 내가 오빠와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뭐? 나 이제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래서 오빠랑 같은 학교 갈 거야. 내가 도와줄까? 본인 공부나 하세요. 맨날 나랑 노느라 공부 못했잖아. 난 기본이 있지. 주말에 같이 도서관 가자. 응, 알았어. 아니, 뭐야.